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헤이리TV의 해바라기님 물방에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해바라기님 같은 경우는 코리를 35종 이상 키우는 정말 코리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해요. 얼른 가서 찾아뵙고 싶은데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여러분, 저 해바라기님 물방에 왔는데 여기 지금 잘 잡히나? 구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떤 구피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이제 보통 많이들 아시는 로즈라는 구피인데, 아 로즈 정식 그 풀네임은 예. 하프 블랙 하프문 예. 레드 로즈. 하프 블랙 하프문 맞나? 레드 로즈요? 아 구피 헷갈려요 저도. 그죠? 너무 어렵네요. 아 근데 제가 요거 찍고 싶었던 게 얘는 지금 크기가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걔네들은 종어. 그쵸, 종어 같은 게, 아, 거의 뭐 붕어 새끼급으로, 저, 개인적으로 제가 본 구피 중에서는 제일 큰 게 아닌가 싶은데, 따로 그럼 선별을 이렇게 하신 건가 보네요, 여기다가. 얘네들은 이제 예. 처음에 제가 이제 분양 받을 때 네. 갖고 왔던 애들이라, 걔네들이 이제 종어고, 예. 주변에 작은 애들 이제 여기서 새끼 자연부화. 아, 와, 진짜 크다. 매달 새끼를 낳나 보네요, 이 큰 네, 녀석. 잘 낳고 건강해요. 거의 한 50마리 이상은 계속 날 것 같은데, 이 정도 크기면? 그쵸, 한 50마리 이상은 항상 낳는데 자연부화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잡아먹히는 게 꽤 있겠죠. 아, 그러네요. 와, 진짜 크다. 옆에 간도 보면 이거 알몬드 오리신 건가요? 약간 물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원래 예. 키웠던 수조라서 네. 연갈탄이라 이런 거 넣어서 pH 낮춰놓은 상태이긴 한데 피가 같이 들어있긴 해요. 풀그라스 벨리인가요, 이거는? 예, 플레드 그라스 벨리 델타테일. 델타테일. 델타테일이라 그래서 아직 예. 어리긴 한데 얘네들 예. 저쪽에 또 종어가 있긴 하거든요. 아, 이거 종어가 있고요. 얘네들이 인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피 예. 중에 제일 많아요. 아, 플레드 구피요? 오, 네, 델타. 그러니까요. 풀레드 글라스벨리 델타테일. 그 영단어 외우는 것처럼 그렇죠. 상당히 어렵네 진짜. 아 요것도 인기 많은 어종답게 이쁘네요 진짜. 눈이 땡그란 게 네, 요게 단추 좀, 눈이라고 예 요게 진짜 매력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아까 봤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얘네도 그렇죠? 로즈. 로즈 레드 로즈 굽히고 요쪽은 다 그 라인인가 봐요. 네네, 여기까지 로즈. 얘네도 크네요. 얘네도 큰데 저쪽 종어만큼은 아닌데 얘네도 다 잘 먹이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많이 예. 주지는 못하는데 네. 이제 구피들은 새끼 나면 조금씩 예. 빵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또 실지도 가끔 먹고 사료랑 브라인 예. 잘 먹으니까 예. 건강하고 잘 크더라고요. 역시 해바라기님 물방 구피들은 대체로 진짜 빵들이 기본 빵을 하는 것 같아요.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빵이 커가지고 종자가 건강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 건강한 애들로 내리시니까. 요거는 무슨 코리예요? 여기는 알팔롱이라고 해서 예. 알비노 예. 팔레아투스 롱핀. 아, 알비노 팔레아투스 롱핀. 처음 들어본 이름이죠. 예, 오늘 진짜 영단어 공부하러 온 것처럼. 저도 헷갈려요 이름들이. 얘네도 근데 제가 아는 그런 그 흔히 이제 막 청계천 같은데 가면 있는 그런 코리들보다 크기가 큰 것 같은데 종자가 원래 큰 건가요? 종이 원래 큰 건가요? 아니면 잘 먹이신 건가? 요거는 아직. 예. 성어는 아니라서 다 큰 건 아니거든요. 저쪽 뒤에 가면 또 빵 엄청 큰 애들이 있긴 한데. 아 진짜요? 이거 아직 준성어 네. 정도. 오 준성어 정도요? 네네. 와 옆에도 보니까 얘네도 코리죠? 네네. 이거 이제 마트 가면 네. 브론즈 코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건데 네. 롱핀이에요. 핀이 긴. 그냥 아이네우스 브론즈 롱핀. 롱핀. 네네. 쟤네는 좀 구석에 좀 몰려있네요. 쟤네는 겁이 많은가? 코리들이 원래 저래. 예. 차량 오면 도망가요. 얘네는 여기 알비노라 예. 눈이 잘 안 보이고. 아 그래서. 예. 옆에도 있는데 얘네도 모양이 좀 특이하네요. 아돌포이라는 코리도라스. 오. 아돌포. 얘네는 모양이 약간 문양이 확실하게 있네요. 이게 또. 네. 등밴드랑 이제 이렇게 머리 쪽에 이제. 붉은 계열이 이렇게 나오죠. 이쁘다. 요건 뭐예요? 요게 아까 그 델타테일 종어들. 아. 풀굴벨 종어들. 그 크기가
확실히 다르네요, 아까 있는 애들. 네. 와, 근데 진짜 종어답게. 순놈도 암놈처럼 큰데요, 보니까? 예쁘죠? 예. 네. 거의 순놈이랑 암놈이랑 크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와, 이거는 뭐 종어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진짜. 크네. 요게 지금 3자인가요? 네, 3자. 아, 3자 정도 되시네. 어, 이거 옆에도 코리들이네요. 네네, 코리도라스. 지금 종이 다른 게 두 종이 같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네, 저거 팬더 롱핀이랑. 예. 화이트 팬더랑 얘네들은 뭐 전혀 같이 합사해도 문제가 없는 교잡이 가능은 해요. 아... 교잡 시키려고 넣어놓은 거긴 한데. 아, 일부러요? 네, 일부러. 아, 그 화이트 팬더 롱핀 뽑으려고. 네. 같이. 아... 섞어놓긴 했는데. 네.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아... 나 또 분리해야죠. 아, 얘네가 좀. 예. 국가종이거든요. 국가종이에요 이게? 얘네는 뭐예요? 얘네가 제불이나 CW111이라고 해서. 네. 이름이 다 길죠. 네, 제불이나 CW111이요. 네. 오, 전투기 이름 같은데. 전투기. 얘네는 어느 정도 가격이 보면? 가격이요? 예. 네. 비싸. 보통 시중에도 요새는 많이. 네. 가격이 내려가긴 했는데. 네. 한 2년 전에. 네. 유어가 5-60만 원. 아, 진짜 비쌌어. 예, 네, 마리당 그 정도 했었어요. 아. 오, 얘네는 근데 안 도망가네요.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원래. 아. 원래 잘 도망가거든요, 얘네도. 오, 도망가진 않고. 지금 숨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아, 숨었다고. 와, 여기, 오, 여기 있다. 이게 콜레어. 아, 이게 콜레어. 와, 얌전하다. 가만히 있네요. 원래 이렇게 움직임 좀 없어요. 원래 이제? 잘 도망가는데. 네. 또 아, 움직임. 미남이 오셔가지고. 아, 긴장했나 그래서. 오, 뭔가 되게 군인들 같아요. 딱딱딱. 좀 멋있죠, 애들이. 네. 어, 크다. 되게 크네요. 제가 생각한 크기가 아닌데, 실제로 보니까. 얘네 부모들. 네. 한번 보실래요? 어, 부모들이. 와, 얘네가 저 이제 콜레어, 아까 봤던 콜레어 저 부모인 거죠? 네. 얘네가 부모고. 오, 진짜 크네요. 저쪽 보시면. 네. 와, 뭐야, 이거. 부모 아니에요, 부모? 완전히 고등어만 하죠. 와, 진짜 크다. 한 8-9cm 되는 것 같아요, 저 암놈. 원래 이렇게 커요, 이 종이, 콜레어가? 아니면은 크게 키우신 거예요? 잘 먹으면. 네. 많이 크겠죠. 사람도 막. 그쵸, 2m 그쵸. 되는 사람이 있듯이. 예. 네. 와, 크네요, 진짜. 잘 먹은 애들은 잘 커요. 오, 얘는 색깔이 황금빛이네요? 예, 얘는 알골이라고 해서. 알비노 골드 스트라이프. 아, 알비노 골드 스트라이프. 색깔이 되게 이쁘네요, 얘네들. 이거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얘네들이요? 네. 금색이고. 네. 또 잘 안 도망가고 해서. 그쵸. 아,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니까. 어. 그래서 잘 안 도망가요. 이쁘다. 조명 받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조명, 그 RGB. 네. 조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켜놓으면. 네. 훨씬 더 색이 강조되죠. 지금도 이쁜데, 이게 이제 알비노 롱핀이요. 네. 오, 인어공주 같아요. 엄청 하늘하늘하고. 예. 와, 그 웨딩드레스 입은 것 같아. 예, 엄청 이뻐요. 와, 진짜 이쁘다. 이 검은 걸 짜장이라고. 예, 짜장. 짜장이라고 그래서. 예. 저기가, 저게 베네수엘라 블랙이랑 콜이거든요. 베네수엘라 블랙이요. 이름 아마 하나도 못 외울걸요? 아, 집에 갈 것 같아요. 아예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무기 같지. 와, 왔다 갔다 엄청 활발하네요. 모기 같아요. 모기. 뭐예요, 이거는? 어떤 치어? 이거는 슈퍼엑스라는. 아. 치어인데 아마 치어 중에는 제일 이쁠 거예요. 방글방글하죠? 네. 무기장하는 무기 같아요, 진짜. 아, 너무 이쁘다. 얘네가 근데 이제 성어까지 잘 가요? 살라고 혹시? 얘네들은 잘 크는 편이에요. 근데 산란을 보기가 좀 힘든 종이라서.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산란을 많이 못 보는데, 산란을 보신 분들은 잘 키워요. 아. 요거 부모 보여드릴까요? 와, 진짜 눈놈하네. 망가 안 가요. 쳐다보고 있는 거. 오, 이거 안 도망가. 이거 가짜 아니에요? 야. 가짜 같네, 진짜. 그게요? 지금 눈싸움 하는 거잖아요. 아, 눈싸움 하는 거예요? 야. 눈 깔아. 오, 진짜 가만히 있네. 와. 얘네가 이제 부모. 아, 부모예요. 지금 이 쳐다보고 있는 애가. 네. 한번 나면 한 400개 나요. 네. 알. 아. 요거는 그린. 네. 스트라이프라고. 그린 스트라이프요? 네. 약간 초록빛이 있어서 그런가요? 네. 그렇죠. 얘는 고가종은 아닌가요? 요거는 보통. 네.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 분할해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쌍 맞춰서 알 받으려고. 아, 이렇게 그룹 나누고 나면 네. 지금 이제 여기다 알을 붙였잖아요. 아, 이게 알이구나. 네. 이게 무정이긴 한데 네. 그렇게 해서 지내는 그룹이 잡힌 거예요. 이제. 아, 고정으로 가는 거죠. 저 다섯 마리는 고정으로 네. 계속 가는 거예요. 아, 그러네. 이게 그룹이 잡혀야 되는 건가 보네요. 네네, 그렇죠. 막 암수가 막 몇십 네. 마리씩 있다고 산란을 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룹을 잡아줘서 성공을 네. 해야 산란하는 거죠. 이 표범같이 막 딱딱딱딱 무늬 있는 얘네들은 뭐예요? 표범 같은데? 쟤네가 다이조부인가? 뭐 하여튼 다이조부요? 다이조부 일본어 괜찮아, 괜찮아 뭐 그거 아 하여튼 이름은 뭐 네. 누가 붙였는지 다이조부 희한하게 붙였더라고요. 아 저도 이름 다 까먹었어요. 얘네 막 다 섞고 나서 이 정도면 뉴 라인 버겟이라고. 뉴 라인 버겟이요? 뉴 라인 예. 버겟이. 아, 뉴 라인 버겟이. 이름 너무 길죠? 네. 아니, 요게 한 3, 4개월 정도 된 거죠. 유어들이에요. 작은 사이즈. 아, 3, 4개월. 보통 그러면 1년이면 다 크나요? 보통 2년은 돼야 완전한 성어가 되죠. 아. 코리들은 평균적으로 한 5년에서 8년 이렇게 살아요. 구피랑 또 틀리게. 또 오래 사는 코리는 막 네. 15년, 20년 사는 애들도 있긴 한데. 개보다 오래 사네요. 그러게. 상온 줄 아는데. 약간 좀 예. 야성미가 있죠, 애들은. 예. 야생 느낌도 와요, 약간. 약간 아쿠투스라는 예. 코리인데, 아... 보시다시피 코가 좀 길잖아요. 오, 그러네요. 그쵸? 네. 좀 이렇게 길쭉하죠, 얼굴이. 오, 그러네요, 진짜. 조금 난폭해요. 얘네들이 좀 자기들끼리도 잘 싸워요. 어 눈빛부터가 살짝 기분 나쁘네. 기분 나쁘네. 좀 싸나워요 얘네들.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보이나? 어 뭐예요 이거? 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쵸. 어 뭐야? 짜장 아까 얘기했던 그 짜장. 아 짜장 친구들이에요? 네 새끼들. 진짜 이렇게 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 네. 소인이다. 맞아요. 보니까 있네요. 아 얘네가 짜장 구모. 빵 엄청 크죠? 아, 진짜 통통하다. 와, 무슨 돌고기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돌고기. 이 횟떠도 한 두 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어, 진짜요. 소주 반 병 먹겠는데, 이 정도면 진짜. 여기랑 예. 여기 보시면 아... 알 지금 많이 붙였네요. 어제 실지 줬거든요. 아... 실지랑이 주고 나면 잘 붙여요, 이런. 또 먹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글바글해. 이게 근데 무정인지 유정인지 구분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붙였을 땐 구분이 네. 좀 힘들고요. 하루 네. 지나면 네. 색이 틀려져요. 아... 색이 달라졌네. 무정은 잘 터지고 또 네. 그래서 이제 유정만 골라서 네. 띄어서 이제 기포 돌려서 부화시켜야죠. 이런 거 막 4, 5천 원, 네. 5천 원씩 하거든요, 유어들. 아... 그러니까 네. 가격이 싸니까 네. 번식도 잘 되는 애들이 가격이 좀 많이 싸잖아요. 아, 그래서 얘네도 뭐 별로 키우기는 어렵진 않은 거예요. 네, 얘는 쉬워요. 구피 아... 키우시는 분들이 키우면 네. 아마 거의 잘 키울 거예요. 여기 슈퍼엑스. 여기요? 아, 그러네. 와, 진짜. 또 안 보이죠, 잘? 와, 예. 진짜 많네. 100마리 넘겠는데요? 그죠? 예, 한 4, 500마리 될 거예요. 아, 검은 플레드라고 했었죠. 아. 네네. 골든바디, 아. 검은 눈 플레드. 골든바디, 검은 눈 플레드. 요거는 근데 암수 구분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예. 그냥 같이 두면 네. 순놈이 계속 쫓아다니거든요. 네. 암놈이 스트레스도 받고 네. 또 순놈도 그 구애하는데 네. 체력을 다 써서 네. 또 덜 커요. 아... 그리고 굳이 번식 네.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또 여기서 번식하면 다 잡아먹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분리해 놨어요. 아... 그냥 네. 밑에는 그냥 네 그냥 막고피 막고피 막고피니까 이쁘다. 오 여기 안시 엄청 큰 거였네요. 안시 대장. 와 되게 크네요. 한 15cm 되는 거 같죠. 네 가짜 아니죠. 진짜죠 이거. 오, 크다. 오 얘 되게 특이하네요. 형광 색깔. 그쵸 그쵸 이쁘죠. 와 뭐예요 이게? 이거 스터바이라는 스터바이요? 네 스터바이라는 콜인데 약간 엽지느러미의 주황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게 걔네 포인트거든요. 아, 혹시 뭐 불 끄는데 반짝거리고 그런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되게 이뻐요. 매력이 아, 좀 있어요. 되게 이쁘네요. 얘는 뭐예요? 얘네가? 얘네가 보에세마니, 보에세마니라는 코리. 이름 진짜 많죠. 하나도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짜장 하나 생각나요. 맞아 맞아. 근데 와, 은근히 예. 매력이 있죠. 예, 민물고기 느낌 나요. 삼천어 예. 이런 거. 땡땡이가 있으면서 네. 얼룩말 얼룩소 같은. 네. 얘네도 여기서 알을 붙인 적이 있나요? 네, 얘네도 알 자주 나요. 아,